자, 오늘은 40240 독도. 이거 재신이가 선물해 준 건데 마셔보자. 예. 근데 먼지가 좀 쌓였다. 야. 근데 이게 소주야. 아, 증류식 소주니까? 그런가 봐. 위도와 경도가 표시돼 있네. 그래서 독도를 기념하려고 만든 술 같은데 27도짜리 술이고 375ml야. 아, 딱 소주 한 병 쌓이십니다. 야, 오늘 간단하게 딱 먹으면 좋겠다. 예, 이제.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유튜브를 하는데 예. 내가 안 나오고 너만 나오잖아.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비겁하게 왜 안 나오시고 다른 사람만 나오냐고. 그런 말까지 합니까? 왠지 너 그 전문가적인 그거 있잖아, 느낌. 어? 아, 그래서 네가 시작한 김에 그냥 한 거고. 예. 솔직히 이게 주가 아니잖아, 그치? 예. 그냥 먹기 전에 그냥 하는 거고 이걸로 돈 벌거나 콘텐츠 하려고 그러면은 가성비가 안 맞지. 생각을 해봐라. 술 한 병에 몇만 원씩 하는데 그 영상 찍어봤자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뭘 이걸 그것 때문에 하겠어, 그치?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냥 일상을 담는 거지. 만약에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면 돈 되는 걸 하겠지. 이슈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예쁜 미녀들이 공연하는 그런 영상 찍어 올리거나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그냥 올리는 것뿐이야. 네, 일상 기록과 더불어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내 사업 계정도 있고 홍보 계정도 있고 아. 개인 계정도 있고 그러잖아. 개인 계정에는 5명 팔로우 돼 있어. 아. 근데 내 게시물이 몇 개인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1600개야. 오. 그럼 내가 5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내 기록 일기 쓰듯이. 나 어렸을 때도 일기 맨날 쓰고 그랬거든. 수학여행 가서도 아. 일기 쓰고 어디 가서도 일기 쓰고 항상 피곤해도 일기 쓰고 그런 버릇인데 그게 영상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이왕 하는 거 조금 퀄리티 있게 찍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편집을 한 거는 같이 공유하면서 즐겁게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걸로 내가 뭐 돈 벌고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찍은 거 수익 얼마? 0원 한 푼도 없어. 이거는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 안 되는구나. 한 1150명 정도 되는데 다른 거 있잖아, 주짓수 영상 올리는 거. 예. 그거는 한 8400까지 갔었지. 지금은 좀 빠져서 7400 정도 되는데 그때도 수익금 뭐 얼마 몇십만 안 들어왔어. 또 아. 얼마 되지도 않고 영상을 너랑 찍었는데 예. 그 영상 한 개 얼마 나오겠냐 이거야. 어? 아. 만약에 수익이 돼도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 술 사주면 3-4만원 5만원씩 나가는데 그잖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시나 그랬는데 본인도 계정이 있긴 하대 옛날에. 근데 자기는 불특정 다수가 뒤에서 이렇게 글 쓰고 악플 달고 그걸 못 견디겠대.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하잖아. 예. 그래서 나도 그게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거참네. 내가 지금 유튜브 한지 한 15년 넘었을걸? 굉장히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예. 올린 거 있잖아. 예, 옛날부터. 몇십만 건 나온 것도 있었고. 예. 그 뭐 악플도 별의별 다 했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세상 못 살잖아. 그지? 예.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살다 보면 별나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 알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떨어내기도 힘들어. 장점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좀 미리 피할 수도 있지. 보면 조금 알 수도 있고. 예. 근데 온라인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접근성은 너무 쉬워. 내가 막을 수도 없고 예. 세상에 별의별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지만 또 너무 쉽게 내가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이상한 놈들 많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렇게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쓰잖아. 예. 집 밖으로 못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인생 잘 나가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런 걸 쓰겠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글을 많이 쓰지. 그런 사람 무시하고 차단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 얼굴이 나와서 부끄럽고 뭐 악플 달리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그러면 내가 왜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먹는 거나 뭐 이런 네. 거 해서 내 얼굴로 다 광고해 주잖아. 네. 그래 놓고 내가 써?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눠주잖아. 아니 뭐 어때? 얼굴 좀 나오면 어때? 내 셀카도 찍어서 막 올리는데 네. 뭐 어때? 광고해 주면 좋지 뭐.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은 이 술도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기록상으로 남기는 거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뭐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술들 사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상 찍기 전에도 항상 이렇게 먹었잖아. 예. 차이점은 그냥 영상을 찍는다는 것뿐이지. 예. 나는 술 좋아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선물을 해주잖아.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사기도 하고 자주 즐기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기록을 남긴다 이런 거지 뭐 이거를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야. 가끔 협찬 들어와서 홍보해 줄 때도 있지만 은 사실상은 내가 즐기는데 기록을 남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술은 마시고 취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지. 네. 검정 햇병인 줄 알았더니 비칩니다. 약간 네. 어떻게 보면 회색빛도 나고. 이게 어디 회사에서 나온 거야? 한번 열어보자. 네. 뭐 이렇게 탁 이것도 없네. 어, 어. 오, 향은 괜찮아. 이렇게 탁 따는 소리가 안 나고 뭐, 네. 그냥 가볍게 열리네. 너 먼저 먹어봐라. 예, 감사합니다. 의외로 향긋합니다. 그 뭐냐 진로 일품진로 일품진로 맛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형적인 증류식 소주 맛인 것 같습니다. 쌀로 빚은 것 같은데 묘하게 단맛은 또 있습니다. 목넘김도 부드럽고.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과 울릉도에서 심층수를 뽑아가지고 이 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예. 쌀의 부드러운 맛과 안정된 향기로 밸런스를 유지했다는 거잖아. 예. 한국의 아름다운 섬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고 쌀로 만들었다는 내용. KR 컴퍼니라는 데서 만들었답니다. 2021년 2월 27일 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40240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도 우편 번호랍니다. 아, 요 독도 위에 써 있는 40240이 독도의 우편 번호라고. 예. 3.1절을 맞이하여 독도 우편 번호를 브랜드화한 40240 독도 소주가 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주야? 이거 예. 오래됐네. 의외로 이거 치과의사가 만들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만들었다고? 네. 10여 년 전 한국인 치과의사 고 안재현 씨가 미국에서 출시한 799805 독도 와인을 잇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오, 특이합니다. 뭐 의미도 있고 맛도 괜찮고 그런 술이네. 이게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이. 아, 오늘 장 봐갖고 안주 많은데 뭐 먹을까? 아까 길동시장에서 산 건데 한번 먹어봐. 머릿고기하고 미니족하고 무말랭이 무침인가? 굴 무침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 맛있더라고. 맛있습니다. 고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